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동신원 함영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요즘에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중랑 사람을 만나다. 이번에는 중랑구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설립한 너나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유영아 이사장을 만나 함께하는 육아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중랑 너나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영아라고 합니다. 공동육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것이에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설립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나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이 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초등 방과후 모임, 그리고 조합원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교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어린이집도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서 원장님과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뭐 특별한 조건,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네, 특별한 가입 조건은 없고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생태적 감수성이나 놀이의 중요성,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나 환영이고, 그런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공동육아의 강점과 힘든 점을 좀 알려주신가요? 네, 공동육아 강점은 사실 굉장히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동육아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족들 간에 이런 돈독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이 아빠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지내게 되는 것 같고요. 아이도 부모 이외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지해주는 어른들을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외동이거나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 안에서 형님과 동생, 그런 또래 관계는 물론 그런 형님, 동생의 그런 관계도 자연스럽게 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절대로 이 가정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힘들 때는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관계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힘든 점은 이렇게 공동육아가 참 이렇게 좋은데도 잘 모르시거나 혹시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동육아 이런 작은 소모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모임 말고도. 근데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모임은 중랑구 내에서는 저희가 하나밖에 없고 다른 구와 비교할 때도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배의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준다면. 네, 이 중랑구에서 공동육아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중랑 너나들이 어린이집에 문의해 주시면 돼요. 특별한 계획 그리고 또 희망사항 같은 게 있다면. 네, 공동육아라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육아 울타리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동육아 활동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 공동육아 속에서 즐겁고 그리고 고단함을 덜어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2018년 12월 창립, 이제 만 4년의 나이테를 만든 중랑 너나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는 중랑의 행복터가 되길 힘껏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통신원 함영이었습니다.